오늘 주제는요, 현대판 모가디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세력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 여길 탈출하려는 시민들로 정말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두고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모가디슈 같다, 이게 뭔가 겹쳐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실화를 모티브로 그린 영화라고 해요. 영화 모가디슈 어떤 내용인가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죠. 모가디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남북한 간의 이 대사관 가족들 모두가 10일 동안 고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을 향한 탈출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1991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이 굉장히 절박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동분서주했던 시기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모가디슈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근데 내전이 발생하면서 연락선, 이 통신선 모든 게 다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남한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 대사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을 받아들인 데는 뭐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네. 뭐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이 그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 가족들 모두가 살기 위해서 남북한 대사관 모두가 공조하게 되고요. 모가디슈를 탈출하게 되고, 이 탈출이 성공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 영화 좀 꼭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영화의 배경은 소말리아 수도인 모가디슈지만 실제 촬영한 곳은 또 다르다고 해요. 모로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뭐 모가디슈를 한국판 이 블랙홉다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이 블랙홉다운을 연출한 감독인데, 굉장히 리들리 스콧 감독으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홉다운 역시 소말리아에서 촬영을 하지 못했고 모로코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 금지 지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화를 촬영할 수가 없어서 대체할 지역을 찾다가 이 소말리아 모가디슈와 유사한 곳이죠. 모로코를 찾게 된 것이고, 에사우이라라는 곳에서 4개월 동안 정말 촬영진, 제작진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촬영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영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전작이 군함도였잖아요. 뭐 군함도 역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 이 큰 작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당시에 혹평을 받았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도 휩싸였고, 또 이 국뽕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4년 만에 절치부심하고 내놓은 작품인데, 뭐 류승환 감독하면 사실 이 B급 정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군함도에서는 B급 정서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역사물이었기 때문에 B급 정서가 뭐 특유의 어떤 장기, 특기 처럼 발휘되는 그런 연출가인데, 이번 이 모가디슈 작품의 사이즈가 커진 만큼 B급 정서를 찾아볼 수 없고요.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연출이 잘 된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뭐 많은 분들이 그 장면 얘기를 하시는데 카체이싱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격전이 막 이루어지는데 이 남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제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향하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총탄이 빗발치게 되니까 그걸 예상하고 이 차 여기저기에 책을 다 뒤덮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탄이 여기저기 이 차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역시 영화이기 때문에 픽션이 가미된 장면이겠거려니 하고 봤거든요. 근데 류승환 감독의 이제 연출 인터뷰를 봤더니 뭐 이건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요즘 분들은 워낙 이 기사 열심히 보시고 극장을 찾으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너무 총알이 여기저기서 빗발치는데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역시 영화는 판타지야 이러면서 사실 저는 봤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죽는 사람이 나오긴 나옵니다.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한 명밖에 안 죽어요. 근데 그 상황이 한 명밖에 안 죽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모두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극도로 공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화라고 합니다, 이게. 픽션이 가미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로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향하는 장면에서 차로 가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이 차량의
채굴을 덮은 그런 장면은 연출이 된 장면이긴 한데 정말 희생자가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영화를 보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이게 기적적인 장면이구나. 기적적인 당시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화가 주는 감동이란 게 또 특별하잖아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극장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와닿는 게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모가디슈가 이 신작들의 개봉 공세 속에서도 누적 관객 수 278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염을 토했는데요. 게다가 지금 요새 좀 코로나19 상황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흥행 비결을 살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조금 아쉬운 건 이게 지금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개봉이 됐는데 거의 300만에 육박할 만큼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는 건 기적적인 상황이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건 뭐 작품성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일단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1000만 관객 동원 충분히 그러게요. 가능한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작품의 손익분기점이 300만 관객이 넘어서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도달하 하게 되는데 뭐 300만은 이번 주말쯤 되면 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흥행하는 비결 액션 영화인 동시에 굉장히 따뜻한 휴머니즘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남북한 대사관이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데올로기적인 장면들 내용들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대립구도를 그리고는 있지만 그걸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저는 바탕이 되어 있는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연령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로 이 극장 이 발걸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영화 휴머니즘을 표방하고 있으면 눈물 흘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요즘 사실 요즘 시대와 요즘 세대에는 심파적인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뭐 실컷 울게 하는 게 울음을 강요한다라는 측면에서 좋아하지 않는 관객들도 꽤 있는데 세련됐어요. 뭉클한 감동은 주는데 그게 울컥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도 그걸 계산을 하고 아마 연출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또 관객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되게 연출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관객들이 심파적인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극찬을 했던 만큼 지금 북미에서도 개봉이 됐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50개국에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코어가 300만 가까이 되는 한국 영화가 코로나19 상황 지난해 올해 다 통틀어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영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영화계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평도 좋고 그리고 그만큼 좀 성과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강도의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코로나19가 생긴 이후에 영화관 가는 게 좀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모가디슈가 우리 한국 영화에 뭔가 이바지한 점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크게 이바지했죠. 왜냐하면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영화계에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으면서 사실 영화계가 고사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그쵸.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영화 제작사뿐만 아니라 지금 제작한 작품들도 극장 개봉을 해야 할지 아니면 넷플릭스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쵸. 하는데 류승환 감독 같은 경우는 전 상당히 용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 극장 개봉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지금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220억이 들어갔다 또 어떤 보도는 300억 가까이 들어갔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엄청난 대규모
이 블록버스터급의 영화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극장 개봉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넷플릭스로 가는 건 본인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극장 개봉을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어느 정도 관객 과 이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뭐 당연히 작품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나 뭐 지금 영화계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건 극장도 지금 뭐 이 극장 체인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50%에서 70%가량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 규모가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극장도 고사 위기고 영화 제작사도 고사 위기인데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한국 영화계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장 개봉을 좀 고집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얼마나 이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감이 있는지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